주인공은요, 바로 앞서 2부의 오프닝을 화려하게 열어줬던 샤넌 윌리엄스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자, 딱 일주일 전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좀 긴장도 되고 아직 믿기지 않아가지고, 근데 활동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특히 무대 올라가기 전에도 많이 긴장되고 근데 요즘도 되게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도 무대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네, 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이랑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5년이라는 게 이게 짧지 않은 준비 기간이거든요. 네, 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많이 연습했던 건 한국말. 아, 한국어 공부. 되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영국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이제 그 first language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좀 많이 힘들어했고, 이게 그리고 이번엔 이제 발라드이긴 한데 약간 이제 약간 좀 댄스 위주로 앞서 보니까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춤 연습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원래 몸치기 때문에 네, 춤 잘하시던데요. 예. 근데 원래 그 가수가 한국 이름이 있거든요. 한국 이름 김아름이거든요. 아름이. 아, 예. 네, 네. 이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영국 사람이고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기 한국 때문에 예. 네,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네. 특별히 이렇게 한국에서 엄마 때문에 예. 왜 라이브 잘하시죠? 그 아저씨들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고 엄청 신기한 거예요. 예. 이렇게 아시아 사람이 막 금발로 하고 그런 게 막 그렇죠. 엄청 다르잖아요. 네네. 제가 봤던 게 이미지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것 보고 아 나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네, 특별한 이유는 따로. 저는 사실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아, 뮤지컬. 그래서 약간 이제 무대를 쓸 때랑 그냥 개인 쪽으로 그냥 있을 때랑 네. 너무 다르다는 느낌으로 말해야 되나? 좀 저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해야 되나? 예. 무대 쓸 때는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가수가 그렇군요. 되고. 그럼 뮤지컬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네. 작품에 일단은 제일 유명한 걸로 예. 먼저 시작하면 제가 이제 레미제라블로 예. 그 코제트 역할을 했었거든요. 작고 귀여운. 예. 예. 그때 그 코제트 역할 1년 거의 1년 넘게 예. 했었는데 이제 네. 키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성장해버리는 바람에 네. 그래서 더 못해서 엄청 아쉬웠어요. 그렇군요. 네. 예. 아마 그 괜찮아 사랑이야 OST를 작업한 프로듀서 로코베리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예. 그 안무도 아까 했는데 그 안무도 되게 유명한 그 이안 이스트우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네. 안무도 만들어 주시고. 근데 그 이 노래는 이별 겪은 여성의 슬픈 감성을 표현하는 노래.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이게 뭐 방법이나 이런 거 알려줄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요. 네. 사람마다 다 틀려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너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약간 좀 네. 이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예. 각자만의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만약에 자신감을 갖고 그치 근데 너무 가수로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얘기한다고 이런 말이 막 나오니까 부끄러워서 말 잘 안 하는 사람도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꿈이 있으면은 그것을 많은 분들께 예, 들려드리기를 바라고요. 오늘 네. 이 아침 이른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